20%까지 떨어지고 국민들의 반의 감정이 여리여리 올라오고 있을 때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을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촛불한다고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 촛불 국민들의 힘찬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언제 내려올지 자불안성으로 불안들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더 밀어붙여야겠죠 여러분? 예! 예예 향이 좀 가는 것 같아서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윤석열이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을 받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퇴진과 파도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민 앞에서 천명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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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한용을 능가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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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역적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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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이 승리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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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나라의 역사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고 탄압하였던 일본에게 나라를 통째로 맡기는 행위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독립군의 심정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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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군의 심정으로 윤석열을 파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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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행진이 마무리입니다. 오늘도 주말을 만나가시고 이렇게 촛불의 감정에 나와서 함께해주신 촛불 시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늘 마칠 때는 서로에게 격려해 수고했다는 말 함께 나누면서 23차 촛불대행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